저는 1935년생이에요. 50년이 넘는 그런 경력을 정신과 전문의로 활동을 하셨는데 정말 좀 궁금한 게 거기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아, 오히려 복지가 높으니까 자살률이 높다. 노인들이 폐지를 주워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행복을 느낄까요? 근데 대답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깜짝 놀라면서 그래서 나는 정의하기를 그게 행복한 거예요. 네, 이근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겨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1935년생이에요. 대구에서 출생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대구에서 교육을 받고 수련의를 위해서 제가 서울로 1962년도로 그래서 지금까지 있으니까 출생지보다는 서울에 와서 생활한 게 더 많고 그럼 서울에 와서 수련의를 마치고 내가 교직 생활을 했어요. 교직 학생도 가르치고 병원에서 또 환자도 보고 연구도 하고 하는 그런 교직 생활을 했는데 2001년에 제가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는 사단법인 가족 아카데미라는 그 봉사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과 또 봉사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지금까지 오다가 그것도 이제 한 3년 전에 제가 이사장 자리를 내놓고 지금은 말 그대로 프리 자유로운 몸을 이제서 여러분들이 초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게 찾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뭐 의학대학, 연세대 의학대학 정신과 교수, 그죠? 뭐 이화여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어떻게 보면 50년이 넘는 그런 경력을 정신과 전문의로 활동을 하셨는데 정말 좀 궁금한 게 9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평생 행복을 추구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정신과 상담을 하시면서 느낀 행복한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가 행복을 추구한 일이 없다 하는 말은 듣기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행복하려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행복을 하지 않았다 하는 말은 지내놓고 보니까 행복한 게 더 많아요. 아. 그래서 내가 행복은 이런 거다 하고 정해놓고 그걸 향해서 매진했다. 이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통도 있고, 뭐, 즐겁지 않는 일도 있고, 우울한 일도 있고, 별 일이 다 있긴 있지만은, 그걸 지내놓고 보니까, 아, 그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가 행복을 정해놓고 추구한 적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미국의 한 유명 작가가 한국인들 인터뷰 영상을 올리면서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한국인들이 유독 우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그 부분이 우리를 그 본 시각이 이제 달라서 그럴 거예요. 그 틀린 얘기는 아니고 일부는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한참 수련의로 공부할 때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쁘냐 이거 역동적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활발하고 역동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런 평가를 세상 사람들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가난하게 살 때거든. 가난하게 살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모두 막 뛰어다니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엄청 바쁘게 다니는 거예요. 밤낮 없이. 그러니까 역동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평가는 우울하다고 되어 있어. 우울하다고 보이는 그 평가하는 분들이 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 내가 공부할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제일 복지가 발달이 된 게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거기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아 오히려 복지가 높으니까 자살률이 높다. 그러니까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잖아요. 그 대상이나 마찬가지 같은 인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보다는 그런 복지나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발달은 하고 수입도 많아지고 했지만 그게 다다익선이라고 하나 생기면 둘 갖고 싶고
여기에 매달리자 보니까 사람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행복하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다는 말은 전부는 맞지 않겠지만 일부 시각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뭐 복지가 좋거나 아니면은 뭐 돈이 많거나 단순히 뭐 그래가지고 행복한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우울해서 자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50년 넘게 이렇게 전문의를 하셨는데 정신과 어떻게 이제 살아야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추상적인 거거든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으면 내 외손자가 나한테 하루는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대학 때는 할아버지 노인들이 폐지를 주워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로 행복을 느낄까요? 그건 이제 다분히 경제적인 개념으로 나한테 묻는 거는 그렇게 그렇죠.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한 게 있을까요? 근데 대답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가난하고 그런데 어떻게 있겠느냐고. 우선 물리적으로는 햇빛이 쨍쨍하게 나고 다른 날보다 폐지가 많이 나와가 그놈을 주워서 팔면 평소보다 두배 정도 값을 받을 수 있다면 그분한테는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딨겠는가.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심장은 이렇게 생겼다 이러듯이 행복이라는 모양을 우리가 구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정의하기를 자기가 소망하는 소박한 소망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모이고 쌓이고 쌓이고 그런 나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행복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걸 불행하겠지. 손자가 묻는 것도 아마 그런 것 같아서 뭐 돈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가치, 그걸 존중하고 산다면은 그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것 자기가 혹시 행복하지 않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가 자기 삶에서 어떤 가치를 찾아내고 그럼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면은 행복해질 수 있겠네요. 그러죠.